정가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이런 비리랄까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 28일 SBS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김혜경 씨의 그런 그 공무원을 비서로 쓴 문제, 또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는 뭐 공직자 공무원을 비서로 쓰면서 좀 과한 의전을 받은 것 아니냐, 네. 이런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흘러나온 게 이제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죠. 이런 것을 자기의 사적 용도로 생활비로 쓴거 아닙니까?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초밥도 사 초밥도 먹고. 사 먹고, 오늘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은 샌드위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해 갖고 집으로 이렇게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도에서 무슨 회식이나 하는 것처럼 위장해 갖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아들의 병원 퇴원 수속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카드를 썼고, 거기다가 지금 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김혜경 씨의 그런 그 호르몬 약인가요? 병원 처방을 대리 처방을 하도록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해왔던 배모 사무관이 그 밑에 있는 또 7급 공무원한테 A씨라고, 시켜서, A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리 처방하고 대리 약도 수령하고 이런 건 이제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정말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의 적절했느냐. 뭐 적절성을 떠나서 위법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위법 덩어리였죠. 예. 그리고 있죠. 뭐, 그, 이제, 앞서서, 그, 배모 사무관. 뭐다 알렸는데 배소연, 배소연 예, 씨. 알고 있는데, 그, 예. 배 배소연 씨. 사무관이, 원래 출신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사무실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격리 직원이군요. 격리를 맡았다고 돼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몇년 만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무관 되는 게참 꿈이고, 정말 또 어렵고 어렵죠.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해야지 옛날에 사무관 되든지 아니면 9급부터 출발한 분은 진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해야지 사무관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 변호 사무실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그 사무관까지 시켜줬어요. 이건 참 이재명 후보가 보훈은 잘하더라고요. 은혜는 잘 갚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건 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뭐 별정직이고 또 자기하고 이제 물러나면은 같이 비서관이니까 물러나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요. 예,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우선 법인 카드 있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법카죠. 공무원 복지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복관할 때 복지 카드 받았거든요. 그걸 아니, 이 법인 카드는 그러니까 그게 그제 복지 카드는 아들 그 장남 병원비 그런 퇴원 수속 때 썼던 것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그 도에서 발급한 복지 카드고 지금 김혜경 씨가 쓴 것은 경기도 도 법인 카드죠. 아마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어떤 판공비 내지 뭐 여러 가지 그 그렇죠. 그런 거 쓰라는 그런 거 돈이죠. 쓰라는 그러니까 판공비죠. 결국 판공비로 요새는 투명화한다고 카드로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금으로 줘가지고 영수증도 필요 없고 했는데 워낙 그게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기재부에서 예전에 전부 카드로 지금 카드로 주죠. 써라. 그러면 다 드러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카드로 쓰면서 어떤 그 비용의 투명성을 오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 A씨의 개인 카드로 소고기하고 저기 그 초밥 결제를 한 다음에 그게 저녁이었거든요. 저녁에 그 법인 카드 쓰면 금방 드러나니까 심지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김경수 경남지사 만나러 갔을 때 그날도 이 카드를 쓴게 서울에서 쓴게 수원에 수원이겠죠 경기도에서 쓴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거 한 다음에
마치 법인 카드 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음 날 점심 때 네. 이 A 씨의 개인 카드를 취소하고 결제를 법인 카드로 법인 이제 카드로 재 마치 결제를 한 예, 거죠. 재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일반 공무원 하급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참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아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꼼수 어떻게 보면 사기죠 어떻게 예, 보면은 이 그렇죠. 사기적 방법을 통해서 아니 그리고 소고기가 얼마 한다고요 그리고 초밥이 얼마 한다고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제 그거겠지요. 앞으로 이제 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소고기 초밥을 갖다가 그 국가 돈으로 경기도 돈이죠. 쓸 사람이 뭐 변호사비 이번에 뭐 몇억 들은 거 자기 돈으로 썼겠냐 이런 그 그러니까,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 국고 손실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렇겠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겁니다. 국고에서 자기 개인적인 그 어떤 식생활 이런 걸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 그이 김혜경 씨가 이런 방송에서 말하기도 껄끄러운데 폐경 후 호르몬 약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 A 배 비서관 통해서 처방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 비서관은 자기가 폐경 뭐 치료로 한다는데 그건 나이로 그분이 봐서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리고 안 맞죠. 맞고 그 아니, 약을 A 씨가 예. 받아가지고 그 순회동 예. 이재명 지사 그 아파트 그쪽에는 뭐죠? 예, 그거 거기 있죠. 현관에 걸어놓고 사진 찍은 걸 보냈어요. 예. 왜그 배비서관 약인데 왜그 거기다 걸어놓아. 김혜경 씨그 아파트에 걸어놓는지 전혀 그러니까 그것도 사리에 맞지 예 않는 얘기를 한 본인이 거야. 그 이게 경기도 관할 무슨 병원인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와서 처방도 안 받고 대리 처방. 그러니까 이건 의료법 위반이죠. 그다음 배비서관이나 그이 A 씨. 가 이런 일을 갖다가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시키면. 예. 그러니까 지사 부인이 시키니까 한 거니까 직권 남용. 뭐 이런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있죠. 그뭐 대장동 문제는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벌써 A 씨의 말로 다 드러났고 A 씨가 이 말을 했을 때 심지어 배모 씨, 아, 배 비서관하고 뭐라 그랬냐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그 더불어민주당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가짜 A씨, 뉴스고 예. 악의적인 허위 그러니까요. 사실을 유포한 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법적 A씨 조치하겠다 말이 그랬더니. 다 녹취록이 나오고, 예. 그다음 그 무슨 그 텔레그램입니까? 뭐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예, 다 문자도 다 나왔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부인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인 카드 쓴 거, 그게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저께도 사과하고 어제도 오늘도 또 사과했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건 챙기고 안 챙기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거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를 이거는 리가 아 없잖아요. 그걸 모른다 말이 아니, 됩니까?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남시장 때부터 쭉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김혜경 씨를 비서로 온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제2부속실이에요. 거의.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이거는 진짜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내가 다 챙기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 화도 사과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과소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과로 끝일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덕성, 이 적나라하게 범죄로 드러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그리고 봐야죠. 이재명 후보가 저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어릴 때 소년공도 했다 그러지만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게 어떤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장동 문제는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만일 그게 이재명 후보가 관여됐다면 그것도 금전에 대한 어떤 집착. 그다음 이번에 그이 법인카드 문제, 아들 병원비 문제. 이거 사실 있죠. 예? 우리 하급 공무원도 있죠. 이렇게 안 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있습니까? 좀 치졸하잖아요. 진짜 하려면 대장동 정도 해야지. 아, 도지사의 배포에 맞는 거다 하지. 그건 이제 700억은 따로 있으니까요, 아, 그분 그러니까요. 거가. 소고기 11만 얼마더라고요. 11만 8천 예, 원이면, 그다음 아. 초밥 내가 볼때만 얼마 하는데 이거 저도 사실 있죠.
우리 법인에서 변호사 그 사무실 법인에 법인 카드 예. 나오지만은 공적인데 외에는 그 주로 전혀 안 쓰거든요. 그 우리 밑에 변호사 그 격려하는 차원, 내 비서들 열심히 일하는 격려하는 차원 식사하고 이런 정도인데, 야, 저보다 훨씬 돈이 많고 월급도 많이 받을 경기지사가 이게 돈몇푼 된다고. 이거는 있죠. 돈의 다과가 아니고 이건 품성의 문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가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소년공으로 이렇게 어렵게 시절을 보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으면은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의 궤적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지금 뭐 변호사 시절에서 보면 조폭들 무슨 변론하고 또 무슨 살인 저지른 조카 변론하고 뭐 변론하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최근에 그 김혜경 씨라든가 이 사건들을 보면은 권력화하고 기득권화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으로 어렵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큰 성취를 거뒀다면은 모든 사람한테 귀감이 될 만한 그럼요. 그런 삶을 보여줬으면 지금 이재명에는 그냥 대통령 되는 겁니다. 대통령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뭐 백현동 모든 곳이 걸리는 데마다 비리 아닌 우혹 아닌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성남 FC 사건 등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비리와 우혹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 거기다가 부인까지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저 자기 형제 간에 쌍욕하고 온 것은 차치 억울하도 예, 그건 도덕적인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하더라도. 고 교수님 좀 전에 있죠. 예. 이재명 변호사, 그 변호사 시절 말씀을 잠깐 하셔가지고 주제하고 좀 관계없지만은 이재명 변호사가, 아, 참, 지사가 계속 자기를 인권 변호사라 네, 그러더라고요. 인권 인권 변호사로. 변호사가 살아온 나의 뭐 인생 역정이 그런데 인권 변호사라면 저는 고 조영래 변호사 정도, 예, 그다음 조영래 변호사 아니면 진짜, 강신옥 변호사님, 예. 그다음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것보다는 그 어떤 그 군사 정권이라든가 독재 정권에 핍박받는 그 민주화 투사들에 의해서 돈은 안 되죠. 그분들 변호하는 게. 이런 분들을 인권 변호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이재명 변호사, 저 지사는 있죠. 물론 그 살인범 변호하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있죠. 그때는 인권 변호사를 꿈도 안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돈 벌기 위한 변호사였다. 돈 벌기 위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는 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식의 그 조카 그 살인범 변호했으면 있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인권 변호사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이재명 후보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 조영래 변호사 정도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고 황인철 변호사님 정도의 길을 걸었다. 이러면 인권 변호사 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돈 많이 벌기 위한 변호를 해놓고, 그때 내가 변호를 맡은 걸 내가 지금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런 변호를 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인권 변호사 했던 거 내놓으라 이거야. 누구 인권, 저기 탄압받은, 권력에 탄압받은 사람들 위해서 한 변호, 뭐 했는지 내놓으라 이거죠. 그거 한건 정도 한거 가지고 인권 변호사라면 안 됩니다. 그럼 저도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나 변호사했다, 그건 좋아요. 나 인권 변호사했다, 이건 쓰지 말라는 거죠. 특히 이 김혜경 씨 문제는 최근에 SBS 보도를 통해서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15일에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부지사 지낸 그분이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김혜경 씨가 그 수행비서를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한동안 조금 뭐 언론에 오르내리다가 그냥 죽어버려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12월 28일에 페북에 이런 글을 씁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고 국민의힘 주장은 가짜뉴스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음모다. 뭐 이런 식의 썼죠. SNS를 썼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삭제했어요. 싹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성남시장 시절에 예.
지금 꼭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여기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일벌 백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성남시장 시절에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후보죠. 뭐라 그러냐면 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지금 감사도 안 돼요. 전 퇴직하고. 그 다음 벌써 경기지사를 그만뒀는데 안 되는 거고. 또,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감사관이 민변 출신 자기가 임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러네. 이거는 그리고 감사의 대상도 되지만은 수사의 대상이에요. 수사를 받아야 예,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데 직권 남용, 예? 예. 그 다음 국고 손실. 지금 국고 손실로 고초 겪은 사람 박근혜 때 많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했던 분들. 예. 금액이야. 그게 훨씬 크겠지만은 이것도 분명히 국고에 경기 또 그것도 국고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손실을 끼친 거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대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번에 죄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감옥 갈것 같다 했던 게 이것까지 생각했던가.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고 가장 경기도에서 부딪히는 단체장이 남양주 시장 조광안이 예, 아까 아니니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예. 자기 업무 카드로 업무 추진비로 커피 사줬다 그러죠? 커피 상품권 10장 네, 2만 해가지고, 5천원 예, 25만원 짜리 맞습니다. 해갖고 그때 이제 코로나로 네. 고생하니까 보건소 직원이다 뭐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게 또 예산 유용이라 해가지고 그 나눠준 6급 A씨가 중징계 1개월 예, 정직 받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물론 행정소송에서 그게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광한 시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공급 횡령하고 이용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횡령도 아니에요. 횡령도 아니지 않느냐 참 어려워서 힘드니까 코로나 예. 그런 예방에 그냥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것 가지고 그 이전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라 각 시도에서 했는데 조광원이 우리 예산 없어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또저 계곡이라든가 하천 그 정비를 이 남양주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잘 했는데 그걸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기 자기 것인 것처럼 업적으로. 싹 가져가 버렸다. 이거 가로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보복 감사를 아마, 경기도에서가 이제 남양주한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계속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이번에 조 이렇게 시장이 한말 중에는, 뭐, 예. 지금 몇 가지, 그것도 보복 아니냐 있고, 또 하나는, 저기, 그,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경기도 지역 화폐,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 지금 업체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계속 그 지역 화폐로 지급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 그 이익이 돌아가니까. 근데 조광한 시장은 보니까 이게 현금으로 해야지 훨씬 자기 쓸만한데, 그러니까 병원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 그렇죠. 지역 화폐로 안 되는 곳에 쓸수 있겠더라. 더 도움이 되겠더라. 예. 그를 거부했더니만은 거기에 대한 안갚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예. 지사가 그 우리가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지역 화폐 업체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로 지역 화폐를 남양주 시장의 어떤 고유 권한이 될수 있는 면을 그것까지 경기도에서 판 내놔라 콩 내놔라 다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오히려 그 지역 화폐 업체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지금 남양주 시장하고 갈등을 계속 빚어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남양주 시장이 아주 들이받은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당인데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뭐 김혜경 씨요. 여러 가지, 뭐, 과잉 의전. 황제 의정인이라고도 합니다만 아니, 황제 시중. 범죄 시중입니다. 범죄 예. 의전이고, 이거는 황제 이런 거기다가 데는 좀 과장된 거고, 예. 이거는 범죄라니까요. 이 법인카드 이게 불법 사용 문제, 예. 상습적으로 사용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리스크가 사라져가 하는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뒤늦게 이제 부인 김혜경 리스크가 크게 터져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한 달여 남은 이런 대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아, 들고요. 지금 맞습니다.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는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했을 때또 다른 것은 없었겠습니까? 지난번에 무슨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또 그 베일슨 여인이 누구냐? 예. 그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겠고 그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좀 검증을 해갖고 발표할 거 있으면 폭로할 거 있으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김혜경 문제는 앞으로도 활화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터져가지고 예. 이재명 측에서 때 방어하고 그다음 이 불길이 사그라들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 버려가지고. 예. 상당히 곤혹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선대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아주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아니라고 잡아떼기에는 너무 명백하니까 예. 이거는 그 변명도 한두 번 대장동 사건하고 또 완전히 그 증거의 예. 질이 달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판세를 또 어떻게 읽냐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 KBS, MBC는 좀 우호적이잖아요. 지금 정권에. 그런데 예, 예, 예. MBC는 여전히 우호적인데 KBS는 이번에 김혜경 씨 사건을 보도를 다 했더라고요. 법카, 예. 법인카드, 그 KBS가 특정한 겁니다. SBS보다 더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KBS도 어떤 판세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감을 잡은 거죠. 예, 감을 이건 안 된다.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론도 지금 그동안 딸랑이 언론들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 톤을 지금 다운 시키고 예.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뭐 이런 진짜 진보 좌파 언론을 빼고는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전체적인 기류가 이게 아니구나 예. 이런 것을 조금 느끼는 예. 것 같아요.